우리가 9월 24일 날 콘서트 하거든. 너는 거기서 우리 노래를 해줘. 응? 승일이 형님이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형님, 저 지금 방송 중입니다. 아, 방송 중이야? 네네네. 아, 울라라스 저 승일이 형님이시네.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형님? 또 방송 중이네, 전화했구나. 아, 네네네. 형님, 어디십니까? 아니요, 저 스케줄 중에 네. 가다가 이제 부천 근처거든. 오, 아 형님 저 언제 오실 거예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온다고. 저희 방송도 형 한번 출연해 주세요. 언제 갈까? 예? 얘기만 해. 그냥 지금 갈까? 네? 지금 가도 돼? 방송 중이라며. 형 혼자 계세요? 아니 멤버들이랑 같이 있어. 울랄라 세션 온다고요? 여기에? 집 앞에 가서 전화할게 그러면. 네. 아, 형님! 네, 와, 반갑습니다. 오늘 또 형님들과 함께 갑자기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럼 올라간 세션 소개 한번 받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처럼요? 아니 그냥 한 번, 그냥 인사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울랄라 세션입니다. 울랄라 울랄라. 와, 울랄라 세션이 저희 방송에 출연해주셨습니다. 와, 저 지금 진짜 엄청 빨개졌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제가 진짜 슈퍼스타K부터 너무너무 좋아하는 형님들이어가지고 오늘 형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출연해주셨는데 오늘 뭐 그거 무슨 아 이번에 이제 우리 프로젝트 전에 한번 통화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ULS에서 이후 해서 I am fine이라는 곡. 네네 맞아요. 아이돌이라고 막 통화했었는데. 네네 맞아요. 이번에 두 번째. 아. L. 아. 러브라는 주제로. 네. 러브라는 주제. 네 오마주라는 제목인데. 오. 오마주. 오. 약간 이 곡을 아까 전에 소개를 좀 시켜 형님께서 시켜주시려고 하다가 약간 이제 병원 형님께서 그러니까. 이거 뭐 방송처럼 한번 소개해 볼까 하셨는데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저희 이번에 네. 프로젝트 앨범 L 앨범의 네. 제목이 오마주인데요. 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네, 네. 있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좋아하고 네. 그리고 팔로우했던 그런 가수분들의 그런 곡과 네. 안무를 오마주해서 아 곡들을 전체적인 네, 사랑하는 연인 담고 싶은 마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리고 되게 유쾌하고 재밌는 그런 가사도 넣고 뭐 제목도 넣고 중간중간이니까 뭐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노래를 해주면 네. 조건이 있어요. 친하다면서요. 뒤에 뒤에서 땀나네. 어떤 부탁이죠 형님? 모든 거엔 다 기분이 좋다. 그런 네네네네네. 아 그래서 대성이 전화번호 지운 거구나. 아 맞다 맞다. 걔는 기분이 되게 안 되는 우리가 9월 24일 날 네. 콘서트 하거든. 네네네. 콘서트 지금 준비 중이란 말이야. 네네. 아, 제가 준비했죠. 콘서트를 9월 24일. 네네. 너는 거기서 노래를 해줘. 게스트로? 게스트로. 갑자기? 갑자기? 아니 뭐 형이 리더니까 결정은 형이 하셔도 돼요. 당연하죠. 오케이. 아니 진짜로 공연을 하신다고요? 저희 해요. 네. 홍대에서 하는. 홍대에서? 신한 네. 저기 신한 플레이 스퀘어 라이브. 네네네네 어딘지 압니다. 거기서 하는데 그러면 섭외면 되면 그러니까 가서 또 이선희 선생님 거 노래 잘하잖아. 아 그쵸 그쵸. 네네네. 네네. 영훈이도 되게 좋아합니다. 아 와. 제가 그쪽으로 좀 좋아해요. 아 네, 저는 맞는 게 있으면 또 같이. 전 좀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더 부를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좋죠. 아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침없는 카리스마. 다시 하고 전화하고. 얘들아 소리 질러봐. 배꼽도 쏴라. 이번에 9월 24일! 네, 9월 24일에 공연이 있으니까 또 이제 많이 형님들 또 이제 신곡도 그렇고 이번 공연도 또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또 가니까 그리고 또 다른 BJ분들 제가 막 좀 초대하면 좋겠다. 이제 다른 BJ분들 이제 방 보러 오라고 제가 그럼, 좀 그럼 이게 혹시 막 이렇게 방송도 켜도 되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너무 거기 방송 저희 대기실을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것도 되고 사람들한테 네. 좀 와가지고 하라고 네 인터파크에서 티켓팅 하실 수 있으시니까 티켓 한 번씩 부탁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더 있으면 또 더 이렇게 또 홍보도 또 많이 하고 우리 울랄라 세션 형님들이랑 같이 또 할 수 있는 컨텐츠 있으면 또 같이 이렇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컨텐츠 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네.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죠. 아 근데 진짜 너무너무 오늘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이 형들 요새 묘하냐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그 아, 노래 네. 이야기 해주시고 인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앨범이 나왔습니다. 앨범이 나왔고요. 네. 두 번째 프로젝트 ULS 세 개 중에 네. 두 번째 프로젝트인 오마주라는 곡으로 네.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오마주라는 곡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9월 24일 날 콘서트 합니다. 네, 9월 24일 콘서트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네, 티켓팅 해주시고 저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건 티켓팅과 그리고 이제 함께 오마주 노래 들어주시는 거 그리고 이 전곡 이제 이름이 I am fine. I am fine이라는 곡까지 여러분들 많이 많이 좀 들어주시고 예, 옛날 곡들 이제 옛날 정말 엄청 유명했던 곡들이 많지만 이번 곡 때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유튜브로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랄라 세션 형님들과 함께했던 뽀연욱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다 올게요. 근데 저도 근데 맞아. 제가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형님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기부 공연으로 한 11월 16일쯤에 저희 이제 막 공연이 있거든요. 뭐 도아라는 친구랑 해서 공연 알죠, 있는데 알죠, 알죠. 혹시나 시간 되신다면 한번 스케줄이 없으면 와. 무조건 와 너무 너무 일단 알겠습니다.